전남도교육청이 지역 학생들의 심리적 피해를 치유하기 위한 지원에 나섭니다. 도교육청은 11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지역 학생들의 정신 건강이 나빠졌다면서 위기 학생 상담을 비롯한 학생 대상 심리 치유 프로그램과 교권 침해를 겪은 교직원들을 위한 교원 힐링 프로그램의 운영 규모를 늘리겠다고 알렸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자해 자살 등 심리 정서 관련 사안이 996건이 발생했는데 지난 1년 동안 발생한 1,892건의 절반 수준이 3개월 만에 나타난 셈이라 심각하다고 분석됩니다.